국제구호 NGO 굿피플이 케냐 라무섬에 지역아동을 위한 교육센터를 완공해 기증했습니다. 굿피플은 지역아동을 위해 총 공사비 18만 달러 2억여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센터를 건축했습니다. 굿피플은 교육센터에서 방과 후 교실과 예체능 교육 등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굿피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이 공간에서 라무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